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묵 과장입니다. 아, 기상청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꽤 네. 오래되셨네요. 네. 그럼 몇 살에 입사를 하신 거예요? 기상청 2007년 제가 28살에 처음 입사를 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과장님이 기상청 최연소 3급 공무원이시라고 그래요? 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이제 2007년에 7급으로 먼저 입사를 했었고 네. 공부를 계속해서 2009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이제 올해 발령.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셨구나. 아, 네. 아, 아니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예보를 늘 이제 받아 보긴 하는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그 예를 들면 예보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저희가 관측을로 시작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이걸 예보관이 해석하는 과정을 겪어요. 전 세계에서 기상 관측을 동시에 딱 해서 이제 슈퍼컴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제 나오는데 이게 틀려요. 이게 정답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MRI, CT를 찍더라도 의사마다 소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이제 예보관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는 예보토의를 날씨가 나쁠 때는 하루 뭐 6번, 10번도 하고요. 계속 토론을 하는군요. 네, 토론을 계속 하는데 가장 중요한 토론을 저희는 오후 2시 토의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결정되는 예보가 저녁 뉴스를 통해서 나가니까.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이때 거의 2시부터 3시, 1시간 동안 정말 배틀이, 접전이 이루어지고 좀 약간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나요? 네, 그 자리만큼은 국장님 이하 전국의 모든 예보관들이 화상으로도 연결되고 와. 자기들이 본 거를 각자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야. 네. 네, 대전입니다. 네, 부산입니다. 네, 부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경우에 바람이 서비터 정도 불게 되면 차가 온도는 18도 정도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권이나 내륙 쪽에 상승 운동이 있을 것으로 봐서 전리석의 파이스 우박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박 가능성이 돼서 지금 현재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다른 것은 뭐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번씩 상당히 강하면 1cm도 충분히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굳이 싸른 분들한테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박이 떨어지는 거 있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우박 같은 경우는 전국 충북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제가 아는 염려스러운 것은 진짜로 비 와? 오겠네, 14일날? 또 비가 또 와? 온다면 또 안 오나? 뭐 이런 형태로 전기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저희가 보기에는 서울 쪽에 강수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어서 주간 예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지금 14일 모레 토요일 아침에 한번 또 오후부터 저녁에 한번 우박 얘기가 계속 나온 것처럼 좀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게 제일 관건이죠,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떻게 주장하는지가 전국 이제 지방 정치청까지 실시간 중계가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와, 네. 야. 야, 야. 이거 와, 근데 이런 거 예보했다가 다음 날 뉴스에 뭐 네. 기상청에 뭐 예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엄청난 뭐 피해를 봤다 네. 이러면은 또 그분 와 네. 어제 했던 말에 대해서 이제 곱씹게 되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틀리면은 혼낸 적도 있고 혼났어요. 막 더 잘하라고 한 적도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아무래도 날씨가 나빠지고 이게 예보가 어려워지다 보면은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퇴근을 딱 했는데 예보가 틀리면 사실은 근무를 할 때보다 그때가 조금 더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 비가 오나 안 오나 내가 예보했는데 비가 오나 여기 많이 오나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안 맞을 때 좀 속상하죠. 저는 2017, 18년 6대 총괄예보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총괄예보관님은 우선 최종 결정권자라고 봐야 되고요. 책임이 정말 막중하죠. 의견들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토의도 보셨지만 미묘하게 다 다른데 뭐 A, B, C, D 중에 B를 결정했는데 C라는 상황이 나왔다. 근데 그게 뭐 단순한 오차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천근만근인 거죠.
말수도 좀 줄어들고 실제로 좀 약간 우울 비슷하게 증상들이 오고 어떤 뭐 해외에 있는 뭐 그 뭐 사이트에서인가요? 아, 그 네네. 한 달 내내 거의 장마가 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되게 좀 술렁술렁 됐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예. 캘린더가 막 뜨고 했을 때 좀 뭐 네. 사실 기상청 내에서도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했죠. 저희 네. 인터뷰 질의도 많이 오고요. 무지하게 왔을 것 같아요. 기상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데이터를 좀 트래킹해본 결과로는 평년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예측이라기보다는 네. 기존의 뭐 10년이면 10년 그런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캘린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시간이구나. 가장 핵심은 그거였어요. 과거 통계를 예보라고 볼 것인가. 근데, 네.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 대변인실에 공식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좀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최신 정보를 활용하는 게 좋다 했더니 이제 댓글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틀리는 전문가인 기상청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맞을 것 같아. 약간 그런 좀 씁쓸한. 네. 기상청 반대로 해라. 반대로. 네. 아. 기상청이 아니라고 하면 이번엔 오겠네 막 그랬는데 사실은 뭐 결론을 얘기 드리면 이제 저희가 맞았죠. 과거 통계보다는 훨씬 근거를 가지고 한 예보가 정확도가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네. 한편으로는 또 이게 예, 가슴을 또 쓸어내리면서 아, 네. 그죠 그죠. 사실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니까요. 살 빼고 오면 어떡하지 막. 뭐 기상청에 계신 분들도 오죽 예, 이게 뭐 연구와 진짜 공부와 노력들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아무리 예측하기 위해서 진짜 수많은 분들이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빗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민원 많이 오죠.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들은 이제 시멘트를 쫙 부어놨는데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보상하라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자리 면접인지 이게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내린 소나기 때문에 이제 화장을 다 머리랑 이렇게 젖었다. 네. 사실은 조금 섭섭했어요. 아, 네. 뭐가요? 어떤 점이? 오늘은 날씨가 화창할 예정입니다. 해서 나름대로 입고 네.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 전혀 예보에 없던. 네, 네. 소나기가 제일 예보가 어려운 이유가 맑아서 기온이 일단 올라가야 이게 섞이면서 구름이 생기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맑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맑네 안 오겠네라고 나왔다가 기온이 올라가고 대기가 불안정해질 때 쏟아지면 그때 이제 좀 예기치 못하게 이제 비를 맞으신 분들인데 뭐 이불을 널어놨다가 홀딱 젖은 분도 전화가 와서 제가 세탁비를 물어드리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너무 속상하셨겠다. 당장 그게 그날 밤에 써야 될 이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하고 맞닿아 있는 이런 어려운 점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아 진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일단 그분들은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왜 예보가 틀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되게 속상하고 이래서 막 뭐라고 하시다가 맞아. 제가 죄송하다고 이제 하다 보면 다 아세요. 그걸 어떻게 정확히 맞추냐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 뭐 무슨 뭐 잘못이 있냐 이러면서 그렇죠. 이해를 많이 거잖아요.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농업업 이게 또 이제 날씨는 진짜 말 그대로 생업과 관련이 된 네. 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 진짜 안타까운 민원들도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기억에 남는 민원은 고추를 이렇게 널어 놓으셨다가 네. 비를 맞은 할머니분. 아마 그 해 정말 정성과 이런 걸 다해서 키워서 그렇죠. 마지막 말리던 작업이었을 텐데 이게 뭐가 그렇겠어.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또 네. 됐었는데 그때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바닷가 쪽에 일하는 기상대. 인천 기상대나 이런 분들은 좀 뱃사람들도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으니까. 이제 풍랑특보가 나면 이제 우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뭐 못 나가게 하면 어떡하냐. 그렇죠. 네. 여기서 보기엔 괜찮은데. 네. 잔잔한데 이거 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특보만 내면 다냐 이래서 정말 칼 들고 이 기상대로 쫓아오신 분도 있다고 해요. 네. 이게 어업도 같은 상황을 놓고 전화가 30분 간격으로 다른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잔잔한데 무슨 풍랑특보냐 해제하라는 쪽과 지금 사람 죽을 것 같은데 빨리 안 내고 뭐 하냐인데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배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 평화호 또 전화가 오면 배 이름 어떻게 돼 평화호 같은데예요. 이제 조업을 해야 되는 선주 쪽과 목숨이 걸린 이제 선원 쪽
조업하시는 분과 같은 상황이 잔잔해 보이기도 하고 넘실거리기도 하고 저희는 그래서 오로지 저희는 과학적인 데이터 관측 기반으로 안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린다고. 지방 의견에 좀 보람 있는 따뜻한 민원들이 많은데 우진교통보관이 백령도에서 근무할 당시에 직접 받은 민원을 이제 들었어요. 여자분이 전화를 했대요. 새벽 4시인가 3시에. 그래서 풍랑특보 언제 해제되냐고 그 시간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 이게 조금 바람이 잦아들곤 있지만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육지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뱃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다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받아놓고 특보 해제하자마자 연락 바로 드리고 바로 아침 배로 이제 첫 배로 아버님 이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갔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되게 저는 그게 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예측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것들 해외와 비교해서는 좀 어땠습니까? 저희가 뭐 자동차나 반도체 강국이라는 걸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조선 쪽도 마찬가지고 날씨도 그 정도 됩니다. 아,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모델, 수치해보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개발해서 구동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돼요. 저희 천리안 위성이라고 있죠. 우리가 쏘아올린 위성도 있고요. 있죠. 슈퍼컴의 성능도 상당하고 선진국 계열에 거의 들어왔다라고. 자, 우리 뭐 또 네.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믿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네. 예, 우리 또 우리가 믿음이 하나 되면 의심하셔야 돼요. 의심하셔야 돼요. 조세, 의심하셔야 돼. 또 얼마나 또 고생이 많으십니까, 진짜로.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진짜. 또 너무 그러시면 또 많이 혼날 수 있어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자꾸 이렇게 국지성 그 폭우, 예, 이렇게 뭔가 기상 이변 같은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죠. 특히 여기엔 비가 내리는데 저쪽은 멀쩡하고. 네네. 어떨 땐 보여요. 높은 데서 구름에서 보면, 막 쏟아지고. 저기 쏟아지고 있네. 이런 맞아요, 게. 맞아요. 네네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참 동남아 지역의 스콜처럼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그 기후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후 변화 때문이다. 특히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늘어납니다. 비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네. 일단 내렸다 하면 쏟아내는 물의 양도 많아지고. 바다에서 증발하는 수증기도 많아지거든요. 네. 대기 전체에 물이 많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폭우뿐만이 아니라 폭염의 양상도 좀 달라지거든요. 네. 열대야가 많아지는 이유가 맞아요. 습도가 많기 때문에. 올 여름 되게 습했어.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동남아스럽게 약간씩은 변해가는 그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어떤 그렇습니다. 일인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왜 자꾸 예보가 틀릴 수밖에 없냐면 원래 과거 경험이 사실 중요하긴 중요한데 겪어보지 못한 날씨들이 그렇죠. 좀 나타나고 있는 거 뭐 진짜 가을이 실종되고 이대로 겨울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30년 평년 대비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정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네네 실제 데이터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봄은 약간 늘어나고 가을은 또 약간 짧아지고. 요즘 이렇게 계절 시작에 좀 기준이 있습니까? 국민분들께서는 그냥 3, 4, 5 봄, 그쵸. 7, 8 여름 이렇게 예. 월로 구분을 하실 텐데 제 느낌상으로 약간 여름이다는 여름이 왔다는 5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는 여름이다. 아, 예. 네. 자, 그리고 겨울이 왔다는 한 11월 중순부터 한 2월까지 네. 겨울이다. 약간 이런 느낌. 아, 네, 되게 예. 센스티브하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되게 예민하신 것 같아요. 중순을 막 구분하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열었을 때 뭔가 가슴이 뛰면 가을이. 아, 조세, 네, 네. 창문을 이렇게 네, 열어요. 그러니까 하고 열었는데 두근두근 광가 멋있어. 약간, 네. 뭐지? 약간의 어떤 각자 느끼는 겨울과 여름이 다르네요. 낙엽이 익는 냄새가 약간 다 네. 낙엽이 익어요? 뭐라고 하죠? 낙엽이? 네. 아무튼 뭐 낙엽의 냄새가 네네. 뭔가 좀 구수하게 네네. 약간 신금을 올리면 아 벌써 신금? 예. 네. 기상학적, 기후학적으로는 온도를 저희는 좀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아. 예를 들어 이제 겨울이 올 텐데 일평균 기온이 5도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위로 회복이 되면 안 치고요. 밑으로 내려갔다 회복이 안 되는 날부터 이제 겨울이 접어들었다. 또는 뭐 여름 같은 경우는 20도 일평균 기온 위로 갔다가 뭐 내려가면 아닌 거고
올라갔다가 그 밑으로 안 내려올 때. 그게 여름의 시작. 네, 그런 걸 기호학적으로. 아, 야, 이거 처음 알았네. 그래서 오늘이 최저 온도가 15도고 최고 온도가 20몇 도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네. 아. 네, 그러면 이제 가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겨울이 아니고 가을. 가을이.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 다가오는 겨울 날씨를 예상한다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장기 전망은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서 저희도 확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평년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잡고요. 평년은 30년 평균.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겪어봄직한 기간. 30년으로 잡는데 지금은 2020년도가 넘었기 때문에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평균을 합니다. 아, 네, 대학교 1학년 때부터의 그 기간이군요. 대학교 1학년 20년. 네, 91년입니다. 아, 훨씬 어려 보이셔가지고. 네, 그... 아, 네. 아, 그 1학번입니다. 아, 네. 네네네. 그래서 그 하여튼 30번의 겨울이 있었을 거잖아요. 아, 그러면 제 딱 그 겨울이에요. 네, 네. 그 평년 대비 이것보다 기온이 예를 들어 높을 확률, 비슷할 확률, 낮을 확률 이렇게 세 등분으로 이제 예보를 하고 있는데 올겨울 같은 경우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 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비슷하거나 높다. 네, 그래서 뭐 한 번씩은 추위가 찾아오지만 장기간 지속된다기보다는 좀 회복을 하고 또 이제 극한의 한파보다는 일시적인 하강 쪽으로 일단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은 좀 어떻습니까?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만 한 번씩은 좀 눈의 양이 좀 많을 수는 있다라고 일단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과장님이 처음으로 도입한 정책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네, 저희가 작년 8월 8일 신림동에서 이제 반지하 침수로 이제 가족이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네. 낮에 호우 경보까지 내놓고 뭐 긴급 자막 방송 속보를 운영했음에도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더 해드릴 수 있을까? 정말 우리 가족이 만약에 그곳에 있었으면 어떻게든 뛰어가서 뭐 나오라고 당장 하지 않았겠느냐 해서 예전에는 이게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서 좀 간접이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호우특보가 나거나 하면 안전안내 문자라고 해서 아, 맞아요. 그 많이 받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소리 없이 맞아요. 나는 문자인데 네. 이건 안전안내가 아니라 40dB이라는 소리를 동반한 긴급재난 문자로 기상청이 우리가 직접 알려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군요. 됐습니다. 아.